핵심 10, 우리 로그입니다. 로그는요, 여러분들, 뭐, 우리 전기 쪽에서는 로그는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예,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수 하셨죠? 지수. A의 몇 승, 그리고 무리수 할 때 A의 몇 분의 몇 승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지수라는 게 어떤 거였나요? 예. 어떠한 수에, 어떠한 수에, 예, X승이었죠. 이런 것들 계산하셨던 거, 예.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였죠. 10의 2승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 10, 100 이렇게 됐다는 거. 어떤 거였나요? 10 곱하기 10 이런 거였죠. 또는 10의 3승. 예, 이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뭐 이렇게 해서 1, 10, 100, 1000 이런 거였죠. 요거 우리 지수에서 같이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무리수 했던 거 기억하시죠? 루트 A. 이걸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했나요? A의 뭐 2분의 1승 이런 거였죠. 만약에 여기가 예, 3승이었다, 3제곱근이었다. 뭐 이건 어떻게 계산했냐? 이것도 뭐 동일하게 A의 예, 3분의 1승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이런 것들 알고 계시다면 우리 로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그는 예, 예를 알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예요? 예. 이런 관계에 여기 있는 수가 위에 지수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거였죠. 그걸 알아내기 위한 게 우리 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는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냐면요. 예, 여기 있는 수, 나오는 수, 답이 0보다 항상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여기 요걸 우리가 밑이라고 하는데 밑도 동일하게 0보다 항상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1은 아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우리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그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A에 예, X승 돼 있고 값이 어떠한 수를 가리킬 때 이 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값은 우리가 이거를 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수의 조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거를 밑이라고 하는데 밑의 조건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또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1이면 뭐 하나 많으니까 우리 자체가 1의 몇 승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구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건일 때 우리는 로그로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해요? 예,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로그 A의 예, 어떠한 진수 N은 X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했나요? A의 X승은 N이다.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하고 싶은 건 요 X를 구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뭐 밑이라고 하고 요걸 진수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해라고 하죠. 뭐 이런 내용이 우리 기본적인 로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지수하고 무리수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용 로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어떤 걸 제일 많이 사용하나요? 예, 뭐 밀리암페어,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라드 이게 무슨 결과가 오나요? 이런 게, 예,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예, 마이크로는요,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10의 몇 승, 10의 몇 승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로그 예, 10의 어떠한 수는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밑을 10% 하는 로그를 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값을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한다. 그래서 상용 로그의 기본적인 값들이 있죠. 예, 어떤 거냐면 예, 0.001 0.00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값을 구하면 예,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래서 위 앞에 있는 그냥 지수값이 바로 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로그값 계산하실 땐 상용 로그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더 쉽죠. 뭐 로그 자체가 상용 로그값이 더 쉽죠. 그래서 0.0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0.01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조금 혼동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10의 0승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뭐가 되나요? 1이 되죠. 어떤 수의 0승은 항상 1이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또 물어보는 겁니다. 10의 몇 승을 해야 1이 되겠는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게 지수하고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분들 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어떠한 수의 X승은 0이 되더라. 오, 저도 틀릴 뻔했네요. 어떠한 수의 X승은 1이 되더라. 그게 무슨 수냐? X는 여기서 X는 0이 돼야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거, 저도 혼동됐죠. 네, 혼동될 수 있는 거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의 10은 당연히 1이고요. 로그 10의 100, 10의 2승이니까 2가 되고, 로그 1000은 로그 10의 3승이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형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자연 로그라고 나오죠. 자연 로그. 자연 로그는 그렇죠? 여기 밑을 뭐로 사용한 건가요? 예. 예. 오일러의 상수를 사용했죠. 밑을. 그래서 밑을 오일러의 상수를 사용한 걸 우리가 예, 상형 로그가 아니라 예, 이건 뭐 자연 상수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렇죠. 자연 로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왜 많이 사용하나요? 예, 여러분들. 삼각함수할 때 어떠한 수의 그죠? 어떠한 수의 절대값에 2의 제2의 세타 이런 거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 지수와 좌표계라고 표현했던 거. 그래서 여기 우리 익스포넨셜 그죠? 오일러의 상수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연 요구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산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나요? 예, 예, 이러한 키. 이게 여러분들 자연 요구죠. 뭐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뭐 관련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죠. 첫 번째는요. 10에 이건 뭐 그냥 뭐 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예 한번 보죠. 그렇죠. 우리가 5의 제곱근이 5, 9, 1, 10, 100이면 예, 얘는 10의 2승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죠. 로그 10이니까 밑에 없어지고 당연히 5분의 2만 예, 남죠. 2번이었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우리 3번 더 쉬워지셨죠? 3번은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예, 루트 10 곱하기 10이라는 건 루트를 좀 더 길게 그리면 예, 제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앞에 거 없애주시면 3이 될 거고 뒤에 거 없어주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로그 로그 없어지니까 당연히 2분의 3 정도만 남으시겠죠. 다음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뭐 10의 1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아까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것만 남죠. 로그 상형 로그를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쵸?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상형 로그를 취하면 그쵸? 마이너스 3만 남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이용한 그죠? 4층 연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예, 당연히 10의 2승이니까 2만 남을 거고요. 플러스 얘는요. 곱하기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곱해야 되겠네요. 얘는 예,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그죠? 요거는 4승 남을 거고 얘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 남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그죠? 플러스 2, 4, 8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로그는 전기 쪽에서 우리 선로정수 나올 때 전력 쪽 부분에서만 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로그 같이 한번 봤습니다.